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잔여 학기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유타 대학교가 학생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유타 대학교가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지성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잔여 가을 학기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탓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교내 이벤트와 관련 행사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지훈 기자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2021년 가을 학기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2천 명이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학교에서 미리 정한 지침에 따라 메이슨 코리아는 이번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업들뿐만 아니라 이벤트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학교 건물 출입은 가능하나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내 그룹 모임도 가능하지만 그룹의 최대 크기는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라고 합니다. 학교는 캠퍼스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잘 쓰고 혼잡한 장소는 피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개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BS 강주윤입니다.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총 9일간 진행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극장에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작품들은 영화의 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등총 6개의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2년 만에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개막식에 참여할 관객들은 PCR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안심콜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영화제인 만큼 주최 측은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유타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유타대학교 측은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에게 티켓과 숙소를 제공하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막점이 주어집니다. 유타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에게 매년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개최한 영화제인 만큼 학생들에게 뜻깊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타대학교가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를 신설합니다. 학생회 측은 재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개설권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타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교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공식 웹사이트, 송영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타대학교 학생회 측은 재학생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위해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는 개설된 상태이며 UAC 시츄코 웹사이트로 접속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공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것이며 학생들이 학교 측에 자주 묻는 질문 또한 정기적으로 업로드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홈페이지 내에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학교에 대한 건의와 제안 등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공식 홈페이지 개설은 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과별로의 자세한 소식,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와 더불어 취업과 관련한 소식도 알수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HERF 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도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유타대학교 학생회 측으로 문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송영채입니다. 유타대학교가 오는 16일 온라인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입학설명회는 유타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대사들이 설명회 진행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양정겸 기자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오는 10월 16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유타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개최됩니다. 이번 입학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유타대학교의 입학 지원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타대학교 입학처에 따르면 이번 입학 설명회에서 유타대학교의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들이 학교 생활에 관한 정보 또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만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학처에서 전송한 구글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적 정보와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를 작성하면 주최 측에서 전송한 줌링크를 통해 입학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은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에게 메시지로 전송되었으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유타대학교 입학처 인스타그램,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구글 폼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 설명회 이후 입학처와 1대1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 설명회를 통해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BS 양정겸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내렸던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여 최저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고 구름이 약간 끼어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였습니다. 내일 연수구는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14도,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에 이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관측되어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5.5m 안팎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를 유지하다 금요일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지난주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가벼운 외투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네, 방금 제가 한 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오늘 태어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마침내 영원한 대한민국의 4번 타자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다한 혼신의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그 누구보다 특별합니다. 이것으로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